세상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래서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하는 것들은 잘 변해야죠. 변함의 과정 속에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로운 생성의 그러한 과정 속에 좋은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지저분하고 흉해집니다. 그래서 생성과 소멸, 이 변화의 과정이 자연스러워야죠. 스스로 그러하게 창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처럼 변해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세상이 변하는 복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도 모든 세포들이 소멸되고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세포가 나는 안 죽을래 하면서 버텨가지고 흉하게 되는 것이 암세포잖아요. 겨울이 가면 겨울이 마무리되고 봄이 와야 되고, 봄이 마무리되면 여름이 와야 되고, 뭐 이렇게 계절도 자연스럽게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봄이 왔는데 아직도 나 겨울일래 라고 하면서 버티는 것을 이상기온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겨울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자연이 초록으로 새록새록 자라나는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바로 이러한 모든 변화의 모습 속에 소멸되는 것은, 마무리되는 것은 아름답게, 새로 생성되는 것은 힘차게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교회도 A처치가 있고 더처치가 있습니다. A처치는 개별교회입니다. 전성교회. 또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하나하나의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은 변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도 바뀌었죠. 장소도 바뀝니다.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바뀝니다. 물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신 분도 계시지만 늘 새롭게 변합니다. 이런 A처치, 개별교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부흥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더처치,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신앙의 고백의 공동체는 건물이나 제도 속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을 더 처치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들은 다 그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속에 변화되는 교회의 그러한 건물이라든지 교인이라든지 제도라든지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탐방동에서의 모습을 이제 끝나고 새로운 변화의 유성의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가져가고 변해야 될 것들은 변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같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어가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은 묻고 가야 될 우리들의 사명들이 바로 이 순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변화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이렇게 변화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라날 때는 졸업 있죠. 각각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뭐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대학 혹은 사회로 나가는 그런 변화의 포인트, 마무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그 인생이 아름답게 이어집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혼자 살다가
모르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가족의 출발을 하는 그러한 포인트. 이 아름다운 혼자의 싱글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가정의 시대를 열어가는 자연스러운 이어짐.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이 땅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도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천국에서의 새 출발에 놀라운 은혜,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뒤가, 이런 마무리 속에 뒤가 지저분하면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체조 선수가 체조 연기를 쭉 하는데 정말 잘했어요. 처음 시작부터 뭐 중간에 너무나 기가 막힌 고난도의 기술들을 하면서 아름다움을 보여줬어요. 근데 마지막 착지를 할 때 삐끗해가지고 엉덩방아를 찍거나 아니면 잘못되면은 뭐 점수가 확 깎이고 메달 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간에 과정이 좋아도 마무리가 아름다워야지 우리들의 새로운 출발과 그 모든 모습들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터닝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들의 출발점은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나죠.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는 그 집은 그냥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귀한 기억들이 있는 절기. 바로 그 절기를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의 생활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광야를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전환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어떤 마무리를 요구하시고 어떤 출발을 요구하셨는지 오늘 성경에 그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도 이러한 광야 시대 같은 40년 동안의 탐방동, 뭐 언동에서 시작, 뭐 다 포함해서 40년 동안 있다가 유성의 새 가나안 땅 같은 유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고 어떻게 출발하는 것이 새 출발의 복된 모습인지, 묻고 가고 버려야 되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고 가지고 가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할 때면은, 저도 이사를 꽤 많이 했는데 이사를 할 때 보면 예전 어르신들은 굉장히 이제 집에 뭐 물건 아끼고 하는 거 좋지만 먼지까지 다 가져오고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예전에 시어머니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광에 있는 한 토라기도 남기면 안 되고 다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가져가면 그걸 쓰느냐, 아니 또 묻어놓고 평생을 한 번도 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리고 가야 될 것은 버리고 가는 것이 합당한 이치이고 지키고 가져가야 될 것, 가치 있는 것들은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곳에 올 때 책들이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버렸는데 아직도 많이 꽂혀있는 책들, 이삿짐 붙이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니까 10년 이상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다수예요. 그거 갖고 와도 앞으로도 10년, 20년 절대 펼쳐보지 않습니다. 큰 덤프 두 트럭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해서 갖고 왔습니다.
보지 않을 채, 예전에 읽어서 기억도 가물가물한 채 다시 펼치지 않을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것과 또 버려야 될 것들을 구별하는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것. 첫 번째는 감사는 가져가야 되고요. 어둠은 버리고 묻고 가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이 은혜는 가져가고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큰 은혜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체험했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막혀있던 것들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또 건져주셨습니다. 갈증이 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싸움에서 정말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었는데 승리할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배고프고 주릴 때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더위를 가려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천성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사의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체험한 천성의 모든 가족들은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감사를 계속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첫 소산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처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소중함들을 고백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이 참 설레이고 중요하잖아요. 첫사랑, 첫 출산, 집, 첫 주택, 또 첫 성령 체험, 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설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해의 첫 우리들의 삶의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맥추 감사 주일의 의미입니다. 한방동에서의 수많은 첫 번째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은 체험들이 있을 테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생 청년들을 이곳에서 자라나면서 정말 첫 체험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첫 감사는 무엇이고 또 기억할 만하고 지켜갈 만한 첫 고백들은 무엇인지 여러분 젊은이들의 감사의 고백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에게 탐방동 천성교회란 성김과 훈련이었습니다. 저에게 천성교회란 신앙의 발판입니다. 저에게 탐방동 천성교회란 사랑입니다. 저에게 탐방동 천성교회란 가나안 땅입니다. 저에게 탐방동 천성교회란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듯이 저 역시 탐방동 성전에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편히 쉬고 안식을 취하듯 탐방동 성전은 제게 쉼터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짐과 힘듦을 이곳 탐방동 성전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수련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겨울이었기에 강풍과 눈보라가 저의 발걸음을 방해하였지요. 마치 광야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저에게 교회는 꼭 들어가야만 하는 가나안 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포기할 수 없었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날 새벽 집회 때 받은 은혜 온도는 다음날 감기에 걸려 불덩이 같았던 이마보다 몇 배는 더 뜨거웠습니다. 탐방동 성전을 향해 걸어가던 그 걸음은 저에게 성취감과 기쁨이었습니다. 교회로 가는 걸음이 특별해졌고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간 승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추억이 가득했던 탐방동 교회 잊지 않겠습니다. 어렸을 적 영화부 때부터 선생님들과 하나님께 받은 많은 사랑들을 이제는 교사로 섬기며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다시 전하게 되어서 사랑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했던 탐방동 천성교회 잊지 않겠습니다. 20살 때 시작한 고등부 사역을 기점으로 저의 신앙의 모습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저 주일이라 참석하는 예배에서 예배의 자리를 열망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견고해졌습니다. 나에게 처한 어려움이나 주변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미래에 대한 걱정과 이런저런 공부로 내가 아닌 남을 살펴야 하는 속장의 자리가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때 대학부 기도회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널 통해 일할 거다 였는데 날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불평할 수 없었고 성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4학년 졸업부까지 속장을 하며 계속해서 헌신과 성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탐방동 천성교회는 성김과 훈련 그 자체였습니다. 나의 안식처가 되어준 탐방동 천성교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신앙의 발판이 되어준 탐방 천성교회 감사합니다. 새로운 역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유성으로부터 뻗어나갈 하나님의 복음과 천성교회의 부흥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천성교회 특별히 탐방동 교회를 통해서 첫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설렘이 있었던 청년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좋은 감사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모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감사의 모습들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어두움은 사라져야 됩니다. 묻고 가야 됩니다. 잊고 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어둠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모자라도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와 함께 멸하시고자 했지만 수많은 중보의 기도들이 그들의 벌을 막아주었죠.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그러한 안 좋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들을 막아버린 사람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라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이에 동조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 귀걸이를 빼가지고 모아서 녹여 아론과 함께 우상을 만들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안 좋은 어둠의 역사들, 그러나 이 모든 광야의 어둠 역사들은요 요단을 건너면서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방동의 시대에 있어서 가나안 땅 건너 들어가기 유성 땅 들어가기 이전의 모든 어두운 모습들은요 이제 입에서조차 언급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상처와 아픔,
또한 분열과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 묻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성의 새 소망을 바라보며 건너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져가야 될 것과 묻고 가야 될 것, 감사는 살아 여전히 유성에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되고, 어둠은 깊게 묻혀져서 다시는 기억되지 않고 다시는 수면으로 떠오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의 터전이 새 유성의 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성은 가져가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취와 육신의 자랑은 다 묻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영성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행했던 많은 이사와 기적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었던 모세의 영적인 능력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광야에서의 승리의 토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능력들은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지만 모세 자체의 모든 행했던 육신의 자랑들은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는요, 그 이름만 들어도 지금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 모세 하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기억할 만한 이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천성교회도 귀한 원로 목사님의 영성, 영적인 능력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영적인 능력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또 영적인 부어주신 능력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탐방동에서의 지금까지의 모든 부흥의 역사들을 써왔고 또한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함께한 기도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능력들을 함께 이루어갔던 사람들,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함께 손을 들고 기도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이렇게 부흥되게 하는데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속장으로서, 각각의 선교회의 회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곳에서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이루게 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영성들이 모여져서 천성의 부흥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취, 육신의 자랑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모습 속에 6절 말씀에 보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모세는 물론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못한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가 묻힌 무덤의 자리입니다.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 묻혔는데 무덤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덤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나?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모두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그곳에 우뚝 섰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요단 건너면은 벳불 골짜기거든요. 가깝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를 하는 그 땅에 먼저 있었던 우상도 있고 풍속도 있고
문화도 있고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모세 무덤마저 뱃불 골짜기에 맞은편에 있으면 사람들은 때만 되면 그곳에 가서 그 무덤에 절하고 무덤을 우상화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무덤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육신의 자취들은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모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가나안 시대에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우리 리고렌 목사님이 있는 새들백하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있는 윌로크릭 있기 전에 가장 그래도 주목받던 교회는 크리스탈 처치였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은 대하시고 아들한테 주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잘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본당 안에요 시냇물이 쭉 흐르고요 화초들이 멋지고 뭐 크리스마스 연극하면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한번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드리러 한번 갔었는데 전 여러 번 갔는데 줄 서가지고 빙빙 돌아서 한참 만에 들어가고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화장실이 가가지고 그냥 자도 될 만큼 넓고 기가 막힌 그러한 교회입니다. 화장실 깨끗하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딱 하나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야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눈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라고 이게 뭐냐면 교회 밖에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동상이 서 있는 거예요. 본당 안에 들어갔더니 저쪽 구석편에 예수님 서 계실 자리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동상이 서 있어요. 본당 안에. 야 이거 아닌데 라고 몇 년 전에요 신문기사로 그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부동산 업자한테 넘어갔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실 자리 하나님을 찬양할 자리에는 오직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이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취와 육신의 욕망은 묻고 가고요. 여러분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했어 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어 그러한 자랑들은 다 묻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 성전 속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새로운 역사들을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가져가야 될 것 영적인 능력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자랑은 묻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이렇게 전환이 있었던 성경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어짐입니다. 둘 다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영적인 능력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450인의 선지자 갈멜산에서 싸워서 승리했던 흉년이 들었던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 바로 이 엘리야가 어떤 마무리와 함께 무엇을 엘리사에게 물려줬느냐 요단을 건널 때 둘이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을 칠 때 요단이 착착 갈라지면서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사가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물어볼 때 저에게는 선생님이 하시는 영적인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울림을 받는 것을 내가 함께 보면은 그 능력이 내게 있겠다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엘리야는 그냥 회오리 바람에 싹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마무리. 이때 엘리사가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자기 옷을 찢은 다음에 엘리야의 옷을 말아가지고 요단을 치면서 하나님 엘리야에 있었던 영적인 능력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치니까 같이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면서 그에게도 하나님이 갑절의 영적인 능력을 주어서
주님의 역사들을 써가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들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능력들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갑절의 능력들을 가지고 유성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천성교회가 부흥했던 부흥의 역사, 기도의 역사, 기도의 뜨거움, 찬양의 뜨거움, 또 섬김의 뜨거움들 갑절로 유성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유성시대에 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져가야 됩니다. 하지만 육신의 자취, 사람의 욕심들 이런 것들은 다 묻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첫 설레임들, 첫 수확의 설레임들, 우리가 새로운 설레임으로 들어가는데 바라기는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주어지는 설레임으로 여러분에게 감사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서 이 땅에서의 탐방동에서의 모든 감사들 기억하면서 유성에서 더 큰 감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땅을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마무리 속에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둠은 묻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능력은 갑절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유성에서 새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모든 자랑들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새로 쓰실 히스토리, 그의 역사, 바로 그것이 유성에서의 하나님의 새 역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모두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져가야 될 것, 놓고 가야 될 것, 분별하실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